했더니 얘는 뭐가 나오냐? 6분의 1이 나왔다는 거야. 6분의 1. 6분의 1. 이해됐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까? 자, 이렇게 되고요. x, p. 0일 때가 6분의 1이다. 왜? 우리가 뭐까지 구해야 되니까? 1, 2, 3, k, 1, 이렇게. 평균까지 구해야 되니까. 맞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는 x 이퀄 뭐일 때, x 이퀄 1일 때야. 그럼 x 이퀄 1은 차이가 1이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게 어떤 경우가 있다라는 거니? 여기서 이제 다뭐 했어? 했어. 바닥면에 닿은 면에 적혀있는 수가 3회 중 1이 2회고 2가 1회 나오거나 또는 1이 1회고 2가 2회 나오는 경우 이렇게 얘기했네. 그런 경우 말고 있어? 없어? 없어.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봐. 이렇게 보시면 돼, 얘들아. 이렇게 보면 돼. 자, 쉽게 말하면 1이 두번 나오고 2가 한번 나오거나 또는 1이 한번 나오고 2가 두번 나오는 경우에 x가 뭐가 된다? 1인데 이해가 되겠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돼?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이게 순서가 있잖아, 순서가. 1회, 2회, 3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치? 순서가 바로 뭐냐면은 3팩분의 2팩 이렇게 되겠지. 굳이 뭐 이렇게 안갈 거면 어차피 2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냥 3이라고 말해도 상관없겠지, 그냥.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 1이 두 번이야, 1이 두 번. 1이 두 번이면 1이 이거잖아. 6분의 3이 두번 곱하기 2가 한 번, 6분의 2가 한번 이렇게 되겠지. 얘도 똑같아요. 2가 두 번이고 이거니까는 아, 2팩, 3팩 곱하기 이번에는 6분의 3이 한 번, 6분의 2가 두 번. 두 개를 뭐 해야 돼? 더 해야 되겠지. 그랬더니 얘가 이제 얼마가 되냐? 12분의 5가 됩니다. 12분의 5 계산하고 제대로 해보시고 12분의 5 이렇게 12분의 5. 사실 뭐 하나만 더 하면 얘는 뭐안 해도 되겠지. 사실 하긴 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로 x가 뭐일 때, x가 2일 때야. x가 2일 때는 여기서 미리 얘기했어. 뭐일 때라 그랬어? 아, x가 2는 이제 2하고 4 사이 관계에서 나오니까 2하고 4 사이의 관계가 이런 식이 되겠지, 결론적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는 그냥 2, 4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2, 4, 4, 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러면은 똑같이 하시면 돼.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얘도 마찬가지니까는 아, 3 곱하기. 2가 몇 번? 2가 두 번이잖아. 맞지? 2가 이거니까 6분의 2의 제곱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충분히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얘는 자, 3 곱하기 6분의 2 곱하기 6분의 1의 제곱. 이거를 계산해 보면 얘는 뭐가 되냐? 12분의 1이 되겠네. 12분의 1. 1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12분의 1. 그러면 12분의 얘는 뭐 2니까 2, 3, 8이니까 12분의 뭐4 이렇게 되겠네. 자, 해볼게. 맞아.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자, 네 번째. x 이퀄 이제 뭐일 때야? 3일 때. x 이퀄 3일 때 당연히 뭐가 돼? 얘하고 얘잖아. 그치? 똑같은 얘 패턴만 읽으면은 그냥 금방 해결되겠지, 이제. 솔직히 알겠지, 무슨 말인지. 어떻게 된다고? 얘는? 그렇지. 1, 1, 4인 경우. 그 다음에 1, 4, 4인 경우. 똑같아요. 3 곱하기. 얘가 두 번이니까 6분의 3이 두 번, 6분의 1. 3 곱하기 6분의 3 곱하기 6분의 1이 두번 이렇게 되겠지. 이게 이제 3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 다 채우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평균 어떻게 구해? 뭐 이거 12분의 2죠. 12분의 2니까 그렇지. 2x라는 거는 12분의 곱하기잖아, 그렇지? 그럼 5 더하기 얼마니? 2 더하기 12 이렇게 되니까 얘는 12분의 얼마니? 10. 9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쉽지는 않아요. 물론 당연히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거 한 번씩 정도는 꼼꼼하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쉽시다.